안녕하세요.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오늘은 16톤 살수차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뒤에 보이시는 차량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5년 최초 등록한 현대 16톤 뉴 파워트럭 차량입니다. 380마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데요. 관공서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여 2022년 2월 달에 살수차 차량으로 새롭게 구변한 차량입니다. 살수를 구변하면서 모든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는데요. 부식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탠탱크 장착되어 있으며 살수 라인, 고 없이 사용하는 해청 양수기까지 모두 신품으로 장착한 차량입니다. 차량 최대 적재량은 15,200kg인데요. 물은 1:1로 비중이 계산되기 때문에 15,200리터 적재 가능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. 탱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수기까지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뒤쪽 부분에 살수되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뒤쪽은 기본적으로 자연살수 가능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. 앞쪽에 물을 살수하는 부분인데요. 양옆으로 대형 오리발 장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으며 자연살수 및 고압살수 가능하다 하겠습니다. 16톤 살수차 차량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험한 현장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앞 타이어, 뒷 타이어,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이드가 80% 이상 남아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며 2005년식 차량이지만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운행한 차량이다 보니 하부 프레임이나 엔진 쪽을 보셔도 크게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량이라 하겠습니다. 2022년 살수 구변 완료하였으며 스탠탱크 15,200리터 살수 라인 양수기 모두 신품으로 제작한 차량입니다. 현재 운행거리는 34만km 운행 중이며 차량 외관이나 엔진 상태 모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입고하면서 1급 공업사에서 성능 점검 완료하였으며 살수 테스트는 살수 구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테스트 완료하여 출고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. 성능 점검 완료, 경정비 및 도색 완료된 차량입니다. 매장에 방문하시면 실매물 확인 및 시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. 자, 새롭게 구변하여서 입고된 16톤 살수차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16톤 차량 외에도 3.5톤이나 5톤 살수차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.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